한 대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두 개의 번호를 쓸 수 있는 eSIM 기능의 국내 도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eSIM은 기존 스마트폰에 장착해 사용하던 유심과는 달리 단말기 속 내장된 eSIM 모듈에 번호를 등록하는 가입자 식별 방식인데요. 한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은 지역에 따라 사용 가능한 전파가 다르기에 주로 듀얼심을 통해 두 개의 통신사를 이용하지만 현재까지는 한국 대형 통신사들이 별도의 eSIM 도입을 하지 않아 유일하게 알뜰폰 사업자인 T플러스에서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관련 업계 소식에 따르면 eSIM의 국내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데요. 해당 기능이 도입될 시 데이터는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음성통화로는 통신사의 저렴한 요금제를 유지하는 등 다양한 요금 모델의 조합을 통해 합리적인 통신비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eSIM 도입은 5G 기술의 발전과 연결 추가 디바이스 등의 필요성에 따라 점차 대두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다만 국내에서는 대형 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eSIM이 도입될 시 유심칩과 관련된 판매 수익이 감소하고 번호 이동이 손쉬워지면서 가입자당 얻을 수 있는 매출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